여러분, 안녕하세요. 얌얌입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젖소 유통을 가지고 왔어요. 젖소 찌찌. 요게 오늘 도축한 젖소인데 얼마나 신선한지 들고 오면서 박스가 뜨뜻하더라고요. 이렇게 신선한 유통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런 귀한 유통을 구해주신 누리돈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질하러 가자. 여기 부위를 볼 건데 딱 짜면은 이거 보세요. 물이 나와요. 이게 냄새를 맡아보면 엄청 고소한 냄새 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눌러보면은 우유가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이게 우유야. 너무 기대돼요. 얼른 먹어볼게요. 소금 찍어서. 진짜 말 그대로 고소하고 치즈 맛이 살짝 납니다. 색감이 서걱서걱해요. 이번에는 전국 유통 끓였던 국물로 간 맞춰서 만든 거예요. 엄청 깊은 맛이 나요. 확실히 왜 따뜻하게 먹는지 알것 같아요. 고소함이 더잘 느껴져요. 이번에는 특수 부위, 젖소 찌찌 부분. 한번 담가봐야겠다.
식감이 더 탱탱해요. 치즈도 굳으면은 맛이 잘 안 느껴지듯이 요것도 따뜻하게 먹으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더 고소함이 올라옵니다. 저는 이 전골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가!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 수육은 식감이 정말 좋은데 전골은 따뜻하게 먹으니까 살짝 부드러우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과 그 우유의 그 뭔가 고소함이 더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손질하면서 살짝 징그러워가지고 의심이 들었는데 먹고 나니까 그게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